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어디가 불편하신가요? 예. 저는 이제 1년 전에요. 예, 가람수술을 받아갖고, 지금 1년이 좀 지났는데도, 그게, 그 상체 부위가 지금 안 물리를 않고, 그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. 아물지 않았으면 거기서 뭐 진물이 흐릅니까? 예? 아직도 뭐 상처 부위에 진물이 흐릅니까? 아유, 그거는 괜찮은데, 그냥 엎져서 꼬부르거나 앉아있으면은 좀 그게 좀 땡기고 좀 아파요. 아, 이 상처가. 피부 외견상으로는 아물었지만 그 부분이 땡기고 아프시다는 거죠? 예. 그럼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건 아니네요. 상처가 아물긴 했는데 그 주변이 아프다는 거죠. 불편하고. 예. 예. 당연히 수술한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수술을 가늘 수술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만 떼냈을 때는 큰 불편이 없겠지만은 많이 떼냈으면 또 간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공간이 있을 거고 불편하신 건 당연한데 이럴 경우 이제 그 부분이 아프시다면은 몇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요. 첫째 이제 한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하나는 기능적인 관점, 하나는 구조적인 관점인데 선생님의 전체 이제 면역 기능, 신체를 총괄하는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의 회복 속도가 좀 더디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고요.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을 하시고 그에 대한 처방을 받으신다면 조금 더 회복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근데 한방에서는 수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난 뒤에 이 한약 처방을 할 경우 굉장히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저 예. 제가 말입니다. 저 뭐냐 저 심장약을 먹기 때문에 한약을 지금 애용을 못 해요. 심장약을 드시더라도 한약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한약은 심장약을 어떤 심장약을 드시는지 그 한의사한테 말씀하시면서 그에 맞도록 처방을 해 주십사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선생님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혹시 하십니까? 예, 저 하루에 한 규칙적으로 시간씩 지금 걷기 운동 하시나요? 예,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걷기 운동을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?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봐야죠. 1시간 반을 하더라도 1시간에 6km 이상 속도로 걷는 보행 운동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유산소 효과는 물론이고 이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걷더라도 바른 척추 자세로 걷지 않으면은 걸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. 물론 안 걷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랑 턱을 약간 땡기고 옆에서 봤을 때 머리가 척추 중심 쪽에 딱 들어가는 바른 척추 자세에서 손이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도록 힘차게 팔을 저으면서 1시간에 6km에서 8km 속도로 걷는다면은 어슬렁어슬렁 10시간 걷는 것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면역 기능도 빨리 회복이 되게 됩니다.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운동이면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이 파워킹 운동이겠고요. 주로 이제 그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요? 아주 그 중요합니다. 저 근력 운동 같은 거는 안 되고요. 다른 뭐 아령이나 역기를 드는 근력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. 꼭 하고 싶다면 팔굽혀펴기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같이 이제 날씨가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 오염이 돼서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기 어려울 때는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뛰어난 운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. 하나 조그만 방석 하나 깔고 저희 한의원에서는 전신 척추 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한테 의무적으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
시키고 있는데 일명 절운동입니다. 절운동은 손을 합장해서 모으고 똑바로 선 자세에서 또 발도 모으고 그대로 그 자세를 유지한 채 무릎을 굽히고 팔을 어깨너비를 펴서 앞으로 한 상태에서 옆 몸을 굽혔을 때 척추가 이렇게 말 모양으로 휘게끔 그런 자세를 취했다가 다시 몸을 최대한 접으면서 이마를 대고 팔을 올려서 비틀면서 잠시 머물렀다가 또 반대 동작으로 팔을 굽혀서 허리가 수평이 되도록 몸을 수평이 되도록 폈다가 다시 손을 합장하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을 합쳐서 발을 합치고 무릎을 굽히면서 이제 이 숨을 깊숙이 내쉬면서 몸을 접으면서 최대한 몸을 접어서 이마가 닿고 오체 투지로 팔끝이 닿고 무릎이 닿고 했을 때 최대한 몸을 접으면서 깊은 숨을 다 토해내는 거죠. 그러면 몸에 있는 이 찌꺼기가 다 빠져나오도록 하고 다시 반대 동작을 하면서 숨을 깊숙이 들이쉬면서 일어서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게 또 무릎을 굽히고 앉을 때 발가락이 전부 다 완전히 꺾이게 해야 됩니다. 양쪽 발가락이 꺾이게 해서 엎드리고 일어날 때도 발가락이 전부 다 꺾여서 일어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엎드리는 동작 시 발을 꺾어서 엎드려서 오체 투지가 됐으면 왼쪽 발을 오른쪽 발바닥 위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. 그래 한번 이 절운동을 할 때 일 호흡으로 하시면 좋겠고 힘든 사람은 2호흡으로 즉 엎드리는 동작까지 숨을 들이셨다 내쉬면서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또 숨을 한번 들이쉬고 하면서 두 호흡으로 천천히 하셔도 좋겠고요. 이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신다면은 바깥에 나가서 1시간 파워워킹 하는 것만큼 똑같이 전신 척추 관절에 운동이 되고 좌우에 대칭적인 운동이 되고 또 유산소 운동이 되고 또 이 호흡 운동이 됩니다. 이 좁은 공간에서 파워워킹만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절에서 일명하는 절운동이라고 표현하는 바른 척추 관절 운동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만약에 1시간 하시고 난다면 300배 정도 될 텐데 온 전신이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이 아주 충분한 운동이 될 겁니다. 네,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. 운동법 두 가지 다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은가요? 네. 네, 하나는 파워워킹이라고 하셔서 양손을 주먹을 쥐시고 직각을 만들어서 앞뒤로 이제 힘차게 뻗으면서 걸어주시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합장을 하시고 마치 108배 하시듯이 마시면서 합장하시고 내쉬면서 양손 바닥 짚고 절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면서 양손을 모아서 합장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한 300배 정도 하시면 참 좋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. 그 말 기억하셔서 한번 참고해보시고 또 건강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이 운동을 굳이 절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요. 네. 건강운동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래도 몸 건강, 마음 건강이니까요. 요 생각하시면서 절운동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